어려서 기억이 안 난다 그랬지. 아니, 너는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어. 산과 공존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기심을. 그 이기심 때문에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너의 어머니와 세욱이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너랑 세욱이는 그래서 복수를 시작한 거야.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하나, 둘씩 검은 다리꼴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원이를 죽이고 누군가 우리를 눈치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걱정 마. 넌 네가 할 일을 끝내.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꼭 찾길 바랄게요. 다리꼴이라고요! 급해요! 빨리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산에서 사고를 가정한지 사람들을 죽여왔던 범인은 바로 너야.